그다음 뭐 다시 주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멀리서 봤을 때뭐 나쁘진 않죠. 엄청 잘 그린 건 아닙니다. 요거는 예시를 위해서 쓴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깃발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깃발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신 후에는 직접 그릴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고요. 하고 나서 얹으시면은 바로 주름이 되죠. 그러니까 주름이란 거는 뭐 재질별로 뭐그 섬유의 탄력이라든지 두께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두께감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맞춰서 그려주셔도 여기 있는 주름을 저기다 붙이던 저기 있는 주름을 여기다 붙이던 상관은 크게 없어요. 크게 없습니다. 뭐 치마에 있는 주름을 셔츠에 붙이던 셔츠에 있는 주름을 코트에 붙이던 코트에 있는 주름을 깃발에 붙이던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실사 뭐 그래픽인지 실사인지 모르겠지만 뭐 실사라고 합시다. 실사인데 그러면 그림에 옮기는데 제 그림체는 실사가 아닌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실 텐데 이 그림들 애초에 그 캐주얼한 그 표현들도 실제 이 주름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쵸. 실제 주름이 바탕이 돼서 이걸 캐주얼하게 바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그 그림체들 조금 관찰하고 모작을 해보시면서 아, 실제로 이런 주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걸 먼저 발견을 해보세요. 보면은 모작을 계속 해보면 양쪽 다 이제 실사도 해보고 캐주얼도 해보고 해보다 보면은 보입니다.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졌네 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옷들이 이런 옷들이 또 이런 옷들이 어딜 향해서 주름이 지는지 파악을 하면 돼요. 1차적으로 파악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뭐 이런 케이프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주름이 지겠죠. 반복은 되지 않고 뭐 어떤 건 굵고 크게 질 거고 어디는 살짝 여기 밑에만 질 거고 뭐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두껍게 지기도 할 거고 살짝 은은하게 나오는 주름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내가 실제로 이 옷의 사진을 봤는데 사진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긴 거니까. 사진을 봤는데 정말로 이렇게 생겼다 라는 파악을 했다면은 이 그림 이런 주름들을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그 캐주얼 그림에서는 어떻게 이 주름들을 바꿔서 그렸는지 한번 보시고 그 주름들의 모양을 모작을 해서 손을 익힌 다음에 이 배치에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지금 요거 했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프렉당님의 그림은 이 주름들이 조금 더 실사에 가깝게 그려져 있긴 해. 완전 캐주얼해서 뭐 카툰풍 요런 식으로 경계가 딱 잡히고 요런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실사 표현을 가져와도 이 부드러운 느낌들이 잘 어우러지니까 그냥 쓴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면의 처리라든지 어떻게 그림체를 조금 실사에서 바꿨는지만 파악해서 그대로 이거 옮기듯이 옮겨주면 된다라는 거죠.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죠.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베스트 조끼인데 어색했어요, 좀. 정말 이 복근처럼 막 그리셨는데 이게 복근이 드러나갈 만한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어딨지? 자, 이렇게 한번 밀었고요. 싹 밀고 올린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서 보면 텍스처가 깨지니까, 멀리서 봤을 때, 좀 리얼하죠? 훨씬 더 그럴싸하고. 자, 전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요 상황으로 나오면 좀더 고급져지죠? 물론 뭐, 명암비를 더 세게 쓰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쓰셔도 되고, 명암비 문제는 아니니까, 모양이니까, 주름 모양. 여기서, 요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더 울퉁불퉁한 느낌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이 명암 안에서 울퉁불퉁하게 하면 더 그럴싸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자료 찾아버렸잖아요. 근데 똑같이 베스트를 찾았지만 베스트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집업 점퍼인데 비슷하게 나왔다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자켓을 입었는데 비슷하게 나왔다 라고 하셔도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연습하거나 설명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까맣게 하면 잘안 보이니까 반전을 좀 했어요. 근데 반전을 하면은 튀어나온 데가 들어가 보이고 들어간 데가 튀어나와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전을 하시면 안 되고 요거 그냥 밝게만 쓰시면 되는 건데, 지금 그냥 편의상 반전해서 음영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음영차 좀 키워주고 요거 그대로 입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적당히 해서 입힌 거죠. 그냥 원리 설명을 위한 거고요. 잠깐만요. 밀고 나서 입히면, 자, 위치 좀 맞춰볼게요. 입히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주름만, 이 배치, 주름의 배치와 방향들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뭐이 실사하고는 그림체가 좀안 맞는다 싶으면 주름의 이 개별 모양들만 내가 좋아하는 그 그림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하고 모작해보고 손에 익힌 다음에 그냥 맞춰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이 옷에서 생기는 그 주름들의 방향이 어딘지는 확실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료 실제 옷들을 보면서 자료를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베스트를 이렇게 주름이 생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주름의 흐름이 향하는지만 잘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주름을 마스터할 수 있고요. 마스터라는 표현은 조금 웃기네.